Nice Game TV.에너지업 파워 매치업 하식스 언제까지 잼스를 스포할 거예요. 그렇죠. 훨씬 재미있는 매치업이 여기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식스 관계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전화주세요. 아 상경기까지 가네요. 이걸 상경기를 가네. 재밌어집니다. 네. 재밌어집니다. 이제 상경기는 블라인드 픽으로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이 경기에서 아프리카 팀이 이기면 나이스 게임 TV 정액제 한 달을 다 넣어드리고요. 거기다가 저희는 추가로 늘긴 듀오 네. 밤새서 방송하고 플러스로 애들 청년 고추 먹이고 네. 네. 만약에 나이스 게임 팀이 이기게 되면은요 아프리카 3개월 킥뷰를 얻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페이스북에 예, 페이스북에 응원 댓글 나이스 게임 TV 팀 응원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에게 아프리카 킥뷰 3개월짜리를 선물로 그렇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드리기도 또 저희가 또 외식할 수 있는 하루에 권리가 생겨요. 그렇죠. 드디어 외식 간당 돈가스. 뭐 그 근처에 맛있는 데 되게 많아요. 고기? 고기는 안 돼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저기 길 건너에 김밥천국? 추어탕 되게 맛있는 데 있고요. 추어탕도 진짜 기가 막힌 추어탕집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돌게 뭐 게 요 조그만 거 이거 네. 그 정식 있는 데 있어요. 또 맛있어요. 그걸로 하죠. 돌게가 좋겠군. 네. 아, 또 각각류 제가 또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아유 결정됐다. 네. 돌게 정식으로. 요 근처에 점심으로 맛있는 데가 꽤 많아요. 네. 외식한당. 좋아 좋아. 자 일단 조합 나왔습니다. 네. 하면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TV 팀은 1경기에 그 조합을 그대로 들고 나왔어요. 자르반. 자크, 나미 그리고 미드, 이즈리얼 이걸 들고 나왔죠. 단군이 팀플레이를 위해서 5공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5공은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좋죠. 왜냐하면 자크를 찍어 눌러야 됩니다. 그렇죠. 탑에서 지금 단군이 CS만 벌린 걸로는 네네. 달봉이가 지금 브론즈 3티어에 배치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배치가 아까 달봉이 한번 볼까요? 랭겜 몇 게임 했는지. 네. 랭겜을 몇 게임 안 했어요. 몇 개 했죠? 3승입니다. 3승. 그럼 배치가 안 끝난 거 아니에요? 3승 예. 3승 몇 패? 아, 18판 중에 3... 네, 네. 3승 15패를 한... 3승 15패를 한 분이란 말이에요, 저분이. 오에베스. 아름답죠? 네. 3승 15패를 한 분한테 아유, 잠깐만요. 근데 룸페지가 꼴랑 죽겠네. 굉장히 확고해요. 캐넨과 제이스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캐넨 룬을 들고 가면 되고요. 자크는. 나름 그래도 이거 쌍관 룬이 있나요? 네. 쌍관 룬도 있어요. 그리고, 자크 쌍관 룬이 그리고 귀엽게도 네. 물리피해도 좀 섞어주셨어요. 평타로 CS 먹어야 되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물리피해 섞어주고 좋은 선택입니다. CS를 하나라도 더 먹겠다라는 이거 눈높이 룸페이지예요. 제가 봤을 때 세계 정부가 잘못했어. 나도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허덕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맹 공략이 고수들의 공략이 그거보다 나한테 맞는 룬과 특성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강키는 도살 찍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도살 찍어야 되겠더라고요. 아 저는 무조건 찍어요. 저는 네. 저는 가끔 서포트 찍어요. 기분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그 쌍관에 물리 네. 피해를 약간 섞어주는 거는 결국 그냥 CS. 아 그렇죠. CS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범용 룬보다 더 좋은 건 저렇게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룬 페이지. 그렇죠. 섞어주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어차피 딱히 뭐 그런 기본 지식이 있거나 그런 편이 아니어서 네. 따라찍긴 해요.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끔은 아 맞다 아 룸페이지 안 바꿨다 이랬는데 체감이 별로 안 돼가지고 그럴 때 가끔 그럴 때는 아 내가 이거를 사고 싶어가지고 이 룬을 그렇게 오래 고생을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긴 하죠. 저도 룬 거의 다 있는데 IP가 많아서 다 룬 다 살 수 있어요. 제가 게임을 1000판을 넘게 랭게임만 1000판을 넘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실버4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제 방송 보면 아니 그렇게 하고도 실버 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죠. 영어를 최소 6년간 공부해도 영어 한마디 못하는 너희들이 할 얘기는 아니다. 아 그렇네요. 맞네요. 아 명언이네요. 사장님 천판을 한다고 해서 다이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어떤 사람은 천판을 하면서 실력이 쌓였고 사장님은 개그감이 늘어요. 제가 그 집으로 할 때 잠깐 그 뜸타임이라고 하죠. 그때 그 사장님 솔랭 제가 관전했거든요. 네. 녹화는 안 했는데 네. 아 이게 무슨 그 축구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쪼르륵 앉아 기다리면서 그 피크닉 빨면서 봤는데 다시 오! 와! 이러면서 봤어요. 바텀에 있어서 사장님 개인 시점을 그냥 찍어놨거든요. 사이온인데 바텀으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계세요. 이러다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포로 탑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바텀에서 탑으로 뛰어요. 그래서 쫙 이제 드래곤 앞을 지나 바론 앞을 지나서 뜬금포로 꺾어요. 근데 남의 진영을 막 뛰어가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는 뭐지 그랬는데 귀신같이 거기서 갑자기 좀 이따 한타가 일어나더니 막타를 쉴드로 뻥 하고 다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리고 다시 그래서 뛰어서 다시 집으로 가셨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개인 시점을 보면 정말 너무 웃겨요. 그게 이유 없이 뛰어가더니 네, 운 좋게 네. 더블킬 네. 다시 이유 없이 집으로 뛰어가고 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네. 넘겨보시죠. 영어만 한 거랑 갓나 홀령은 영어만 한 거. 제가 사실 LOL만 한 게 아니잖아요. LOL을 천판을 매일 LOL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디오 게임도 하고 이러다 보면 감이 떨어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럼 영어만 한 건 아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영어를 못 하는 거는 국어 수학을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를 못 하는 거구나. 야, 어디다 갖다 붙이니? 어디다 갖다 붙여? 국어 수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거다. 과연? 영어 집중 교육을 시켜달라 뭐 이런 거야? 에이그. 요즘 또 시청자가 또 이렇게 캐리해주네. 아유 정말. 타고난 거죠? 그렇죠. 네, 타고나는 거예요. 보면은 뭐 다이아 이런데 보면은 한 200판밖에 안 해. 게임 200판밖에 하는데 다이아 왜 이래요? 아, 저래도 저 말씀드렸는데 그 게임 잘하는 애들은 그냥 잘하던데요. 네, 그냥 잘해요. 뭘 해도 잘해요. 뭘 해도 잘해. 당신은 게임을 애를 되게 잘한다는 거 언제 알았냐고 했더니 애니비아 세 판 해보고 알았대요. 이거 뭐 원나블의 교육 그 교훈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에이. 그 어떠한 노력도 유전자는 못 이겨요. 유전자를 이길 에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노력해서 최고가 될 생각하지 말고요. 어디쯤에서 내가 행복을 느낄 거냐. 그렇죠. 이거를 빠르게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내 능력의 한계를 딱 인정하고 나는 이쯤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겠다. 그러면 내 인생은 행복한 거고요. 네. 이건희가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에 돈 많다고 나가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황금의 제국 보세요. 드라마 안 본다고요. 아 저도 단군이랑 송창수가 지린다고. 아 아줌마디오 진짜. 아 지린다고 막 하는데 조금 봤거든요. 어 진짜 대사가 주옥 같아요. 아 갑자기 작가가 너무 어 선매호 일단 찍긴 했는데 뭐하러 들겨 손에 보거든요. 아니 아씨 넌 AP고 쟤는 AD인데 뭐하는 거야. 선매혹 시작이 됐고 지금 또 라인전 시작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숭이 오랜만에 봐요. 이거 완전 압도할 수 있죠. 근데 확실한 거는 저 자크가 좋은 게 패시브 때문이거든요. 몸살이고 터렛 안으로 들어가면 솔킬 하기가 참 어려워요. 몸을 살이면 자크는 젤리 자꾸 주워 먹으면서 그쵸. 네. 일단 한타 그림은요 양 팀 다 좋습니다. 아무무 50 아리로 이어지는. 근데 아 이거 좀 초반에 딜싸움 한 게 지금 이거 2렙이라서 진짜 재수 없으면 피클타임 나오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좋아요. 플레이하면 돼요. 이렇게 네네. 자크는 그냥 계속 물량 먹고 저렇게 플레이하면 이번에는 청가벗이 제대로 먹게 들어간 네. 청가벗 우포전 네. 거기다가 그냥 700값 가드 돈 잘 나오면은 이건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죠 네, 네. 살긴 사는데 이러면은 정글 라인이 힘들어져서 어쨌든 암흑무는 6렙부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암흑무가 어느 정도 성장하려면 또 라이너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라이너들이 버텨줘야 되고 근데 이렇게 6렙 찍는 거를 방해하는 지금 자르반의 판단도 굉장히 좋네요. 네. 일단 뭐 탑에는 당연히 당근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더블이긴 하지만 딜은 뭐 예, 딱히 뭐 아 이거는 너무 아픈데 왜요? 아 이거는 남이가 잘해요. 아니 남이가 너무 좋아요. 아니 저거를 콜록콜록 왜 맞죠? 아이고 탑어두대 탑 아파요. 아 근데 이게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CS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근데 지금 불안 요소는 뭐냐면 자르반이 암흑무의 정글을 꼬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일단 라인 커버 왔고요. 네, 이거는 그야말로 갱이 아니라 커버죠. 이거는 갱 오면은 갱승이고. 그렇죠. 아 일단 운영이 잘 버텼습니다. 네, 잘 버텼어요. 네. 힘든 구간이었는데 잘 넘겼고. 그레이브즈 빠졌고요.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 암흑무 와서 같이 버텨줘야 돼요. 그냥 암흑무 6렙이 급하기 때문에 정글 도는 것보다 그냥 CS 먹으면서 바텀 라인에서 경험치 먹고 크니까 훨씬 팀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지금 정글... 근데 자르반 자르반 미드예요. 이거 잘하면 오히려 우연치 않은 역갱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잘만 해주면 근데 이 레벨에서는 이거 오히려 약간 앞도하고 있죠. 레벨링 조금 앞섭니다. 근데 자르반은 집에 안 가서 마체테 그대로고 암흑무 내려가는 거 봤죠. 암흑무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미드 아리 딱 위치 딱 안 좋아. 딱 불안한 위치. 딱 불안한 위치 아리. 이건 아껴. 좋아요. 좋아요. 야 좋습니다. 운영이 됐어요. 네. 물약 다 썼고 자크는 물약 다 썼어요. 25, 17 CS 차이도 계속 걸리고 있고 네 좋아요. 탑은 좋습니다. 네 이제 당근도 이제 와드도 사왔기 때문에 라인이 만약에 밀리게 되거나 하면 딱 와딩하고 안전하게 파밍할 수 있죠. 자크는 솔킬을 하기가 어려운 챔프라고 봤을 때 네. 템만 나오게 CS 더 말리게 해야 돼요. 그냥 아주 아주 힘들게 지금. 그리고 암흑무가 아직까지 갱을 갈 수 있는 여력 있는 상황은 지금 바텀 듀오가 케이틀이 잘해요. 네. 케이틀 실버 1티어입니다. 지금 CSI 조금 10개 계속해서 10개 나거든요. 너무 가까웠어요. 자 암흑무가 탑 쪽으로 자르반하고 만나는데요. 이거는 달봉이 잘하면 이거 좋은데요? 아 붕대가 안 맞았어요. 그쵸 디코이. 이러면은 지금 자크는 공이 살아 있고요. 네. 일단 지금 당구는 궁 점화 전멸 다 빠지긴 했고 자크는 일단 집에 가야 돼요. 그렇죠. 강이 가야 돼요. 자르반이 그냥 라인 쭉쭉 밀어놓고 네. 답은. 700값 자크 700값 살 수 있을까요? 돈이 CS를 20개밖에 못 먹었어요. 잠깐 지금 서 계세요. 망연자실. 샀어요. 샀어요. 왜 기다렸지? 돈이 다 남는데? 이러면 이제는 50한테 버텨요. 50이 아직까지 야만의 몽둥이가 나온 좋은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좋았는데 피트 피스메이커 죽었네. 목심을 냈어요. 네.
퍼스트 글루드가 바텀에서 나옵니다. 아, 어쨌든 운영의 위가 네.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 아무무 6렙부터예요 싸움은. 아 그렇죠. 아무무 6렙부터입니다. 아까 같은 그림이 나와야 네. 되거든요. 어차피 아무무를 선택했다라는 건 오 좋아요. 한번 마지막 한발 남. 전면 뽑았어요. 그래도 에이. 전면 뽑았어요. 일단 이거 그냥 밀어버리겠다는 거네요. 그렇네요. 이거는 그 레오나 그. 근데 지금 케이틀린도 이렇게 체력이 많은 게 아니어서. 아 여불 아프죠. 어 윤영이 이번엔 잘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접법 파악했어요. 6레벨 됐어요. 집에 됐어요. 갔다 와서 그쵸. 그렇죠. 집에 갔다 와서 템 사고 아유 왜 이렇게 손에 땀을 쥐게 되지. Q를 50에서 맞추지 못하면 네 자크는 궁 점화 타이밍에 지금 패시브 없거든요. 자크 궁 점화 타이밍에 죽어요. 일단 궁극기는 돌아왔습니다. 회전격 그리고 점화는 아직 9시.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할 게 이게 다거든요. 큐를 맞추면 딜도 들어가는데 슬로우가 있어요. 그렇죠. 단성 주먹이 또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한데 생각보다 길거든요. 네. 자 이거는 갱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렇죠. 찌르기고요. 라인이 지금 계속 푸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라인 한번 풀어주는 역할 정글러가 해줘야 되는 거죠. 조금해졌어요. 자 그렇죠. Q를 저렇게 오공한테 힌트를 시켜야 돼요. 어 이번에 좋습니다. 추적적 방법도 나왔기 때문에 아 치열하죠. 미드가 확실히 수준들이 더 둘 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아리도 로밍형이고 이즈리얼도 사실은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아 전멸 너무 빨리 썼어요. 어? 에이 물감은 안 맞으면 오히려 이쪽으로 네. 노려봤습니다만 아리가 이즈리얼 솔킬 했어요. 근데 어? 그렇네요? 아리가 이즈리얼 솔킬 했어요. 이야 강진아 나 널 믿었어. 아 좋아요. 골드 4인데요 플래티넘 4가 이즈리얼이 특히나 매혹을 제대로 맞았던 거죠 이거. 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근데 아 어, 이것도 저 아무 궁 있어요? 아리가 만화가 없어서 지금. 그렇죠. 궁 안 쓰는 게 아무 궁 아, 없네요. 아 어. 이거 네. 이거 빠져야죠 빠져야죠. 네 아무무가 지키고 암 아리는 만화도 아 누가 있네요. 네 더 이상 뭐 무리는 안 할 것 같네요. 그렇지 지금은 사실은 이즈리얼이 약한 타이밍이에요. 네 이즈리얼 약한 타이밍에 방심을 했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매혹이 히트하면 이즈리얼 지금 충분히 죽을 수 있는 각이기도 하고 언제든 잡을 수 있고 자크가 계속해서 지금 집에 안 가고 라인을 버티고 있고 네 지금은 딜이 아예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즈리얼이. 잘 노려줬어요 지금. 네. 아 남궁광진이 좀 해요. 아리 진짜 잘합니다. 아리 잘해요. 네. 아 또 자 공 있어요. 그렇죠. 아, 공 저, 있어요. 나이스예요. 이거는 여우불. 그렇죠. 운영의 유의 운영의 캐리 나와요 이거. 아. 미드 캐리 그림 나옵니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되죠. 네. 이즈리얼이 말리게 되면은 그렇죠. 네. 지금 이즈리얼이 여기서 지금 2킬을 당한 게 어떤 얘기냐면 파랑이즈가 굉장히 강력한데 그 파랑이즈 완성을 그만큼 늦게 완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즈가 딜이 안 나오면 주도권은 나이스 게임 TV 팀이에요. 네. 이거는 확실히 되게 좋습니다. 전면 맞죠. 쿵 써야죠. 그냥 쿵 써야죠. 펄떡 화려해요. 이게 뭡니까? 탄군이 오히려 솔킬 당했어요. 사네요 이건 또. 살겠죠 살아요 살아요. 큐 뭐죠? 큐 썼으면 이걸 잡았는데 역으로. 큐 이 당황하셨던 것 같네요.
일단 1분이는 덕분에 살았죠. 네, 덕분에 지금 살았네. 정상인이었으면 죽었어요, 이분이. 귀였으면 그냥 죽었죠, 이분이. 단군은 지금 아마 본인 자기는 아까도 단군 멘탈이 깨졌다 그래요. 럼블 계속 터질 때. 얘들아 내가 쓰레기야, 난 죽을 거야. 야, 졌어. 그만해. 죽었죠. 아,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도 50으로 지금 자크 브론즈 3승 15패 브론즈. 아, 이게 결국 승부처가 여기서 갈려요. 당군 멘탈 케어 해줘야 됩니다. 정말 당군 실력 확실히 있단 말이에요. 유리 멘탈이가 이거 이거 혹시 비장의 한 발? 단군의, 살았네요. 단군의 실력이 있는데 오늘 컨디션은 아니네요. 네, 컨디션 안 좋은 날 있죠. 50으로 지금 씹어먹지 못하면 지금 템 나온 게 저거 해봤자 자크는 안 죽어요. 패시브가 없을 때는 자크는 일단 몸살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일단 선태형 물건 망토 테크 타고 있죠. 네. 무난하게 이제 제가 리밭이 있네요. 지금 매치업이 다른 것도 있는데 저희가 직접 벌칙 받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몰입해서 보는 것도 있는데 무엇보다 저는 이 달봉이님의 성장을 보는 그런 소년 만화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한 소년이 매혹 들어가고요. 아리가 희망이고요. 네. 오공이 불안 녀석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매혹 잘 맞춰요. 오히려 안 돼. 마지막 전멸까지. 이거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다 더블킬. 아무무가. 좋았죠. 누가 우리 일본인을 욕하니? 그러니까 아무무 할 때만큼은 다르다. 지금은 약간 자르반이 좀 파나미스 본인을 가두는 흥분했죠. 아리가 또 이런 맛이 있어요. 죽이고 싶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죽는 게. 그렇죠. 죽이고 싶다고요. 그 소리 들으려고. 그렇죠. 좋아요. 잘해요. WQ로 딱딱 해가지고 딜 넣어놓고. 자, 이러면서 W 쓰는데 젤리 계속 채워주고. 달봉이 님이 성장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죠. 젤리 주워 먹고. 먹고. 뭐가죠?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어? 비트 무치에서 젤리 안 나왔어요. 바텀만 약간만 풀리면은 좋아요 지금. 지금 미드가 2레벨 차이고. 네. 이 레벨 차이가. 아이고. 조금 졌어요. 패시브가. 죽었어요. 패시브가 없을 때는 몸을 살아야 된다고. 네. 자, 이제 오공이 풀립니다.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돈이 태양목금 망토 나올 돈이 모자랄 거예요. 930 골든가 있어야 되는데. 아, 또 망연자실하고 계실 그분이 생각나네요. 왠지 이분 자크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닌가? 지금 탑은